하고 있는 그 리스티. 리스티는 소매를 지금 지난 시간에 소매를 떴었는데요. 소매를 지금 두짝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.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몸통이 다 끝난 상태고요. 이제 조금 이제 높이가 밑에 조금 내려가게 해야 되니까 살짝만 더 뜨면 되는데 하여튼 요 몸통은 다 됐어요. 이걸 보셨을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. 근데 이제 요번에 소매가 다 끝났습니다. 소매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. 이제 뒤에 위에 조금만 남았고. 그래서 잘 끼워보자면 모르겠어요. 지난주에도 제가 깜짝 라방했었죠. 요번주에 깜짝 라방했었는데 하면서도 이걸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때는 한쪽만 뜬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 그 확실하게 소매랑 느낌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. 다 만들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. 확실하게 느낌은 도대체 영 감이 안 오네요. 이번에는 색깔 배색 때문에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좀 어두운 계열로 강렬하게 가려고 했더니 너무 강렬해진 건지 제가 도무지 감이 안 나요. 근데 어쨌든 이번 주 제가 알려드릴 공지 내용은 커들포드 그 레인라인으로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 그 버텀업으로 올라가는 요크탑인데 뭐 탑다운이 됐든 버텀업이 됐든 순서는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 칼 안에 들어오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영상. 지난주에는 그 영상이 세 가지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. 한 시간 반 분량 정도 튜토리얼로 올라가 있고요. 채팅방에서 보실 수 있고. 자, 어쨌든 그렇고요. 그래서 요번 주, 지난주에는 제가 영상을 그렇게 올려드린 게 있고, 이제 요번 금요일이잖아요.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, 여기 소매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몸통이 되었기 때문에 요 다음 단계의 튜토리얼을 올려드릴 생각이에요. 주말 동안 제가 작업을 한 다음에 요 다음에 올려드린 내용은 그 버텀업에 요크탑을 만들 때 이렇게 조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어드릴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인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조인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조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패턴을 보시면은 페어아일 이 나옵니다만 요 그 부분에 페어아일 더하기 그 약간의 그 케이블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요게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페어아일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간 패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자면은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페어아일 하는 여러가지 기법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. 물론 그 영상만을 가지고 페어아일을 전혀 못하시는 분이 갑자기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도는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페어아일 하는 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보여 데모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리스티 패턴에서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케이블 문양이 들어가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페어아일이 들어가는 부분에 텐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요번 주말에 작업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빨리 한 이유가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예요.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그 커들포드 레인 9에서는 페어아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건강장 샘플을 고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드릴 테고 특히나 이번에 제가 실을 다른 걸 사용합니다. 이 메인 바디 그 요크 부분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15인치의 마이와 그 다음에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실이에요. 그러니까 게이지가 다른 실인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텐션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보여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다면 좋겠고요. 그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재미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재미와 그 다음에 조금의 그 차트 보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거기 나오는 기호라든지 이런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.
대해서 제보를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리스트에 보시면은 뒤에 차트가 나오죠. 뭐 페어아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그 케이블 문양의 기호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만 뽑아서 데모를 해드릴 생각이에요. 그러면은 이제 그 기호를 보실 때 뜨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같은 패턴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